서교정리입니다. 오늘은 핑크폰 공룡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를 시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였다 떼었다 안심 스티커 31개가 들어있다고 되어있네요. 뒤를 그러면 잠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스티커 정리판이 있어 보관하기 쉬워요. 큼직한 배경 유리판에 스티커를 붙였다 떼었다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요. 스티커를 붙이며 공룡 이름을 배워요. 이렇게 되어있네요. 자, 그럼 안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스티커 보관함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폭신한 스티커가 있고, 이거는 뭐죠? QR 찰칵 핑크폰 동영상을 즐겨보세요.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이건 이렇게 잠깐 두고, 그러면 여기 있는 공룡들을 하나하나 이 배경판에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핑크폰과 함께 공룡시대로 떠나요. 캬악! 누가 나타났을까요? 공룡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먼저 디모르포도, 티라노사우루스, 칙칙폭포 공룡기차 공룡들을 태우고 출발! 자, 그럼 공룡기차에 이구아노돈 태우고요. 그 다음 아파토사우루스, 그 다음 스테고사우루스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안킬로사우루스도 붙일게요. 여기 보시면 파키케팔로사우루스, 스티라코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도 있고요. 그 다음 마이아사우라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파라사우루스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공룡복장을 넣은 핑크퐁도 이렇게 붙이고요. 여기는 트리케라톱스, 여기는 토리코사우루스, 그 다음에 바다 쪽에는 크로노사우루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크티오사우루스도 붙일게요. 그 다음에 하늘에 부테라노도, 그 다음 케찰코 아틀루스도 이렇게 붙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스피노사우루스 하나 붙이고요. 그 다음에 저쪽에는 벨로키랍토르 이렇게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셔서 이쪽에 기가노토사우루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바리오닉스, 그리고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도 있었어요. 또 다른 티라노사우루스, 그 다음에 뭐 공룡 아래에서 나오는 공룡, 새끼 공룡 있고요. 맞아요. 옥탈모사우루스 붙이고, 그 다음에 콤프소그나투스, 그리고 또 공룡 옷을 입은 핑크퐁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알로사우루스, 그 다음에 새끼 공룡, 그 다음에 갈리미무스, 그리고 오르니토미무스, 오르니토미무스, 그 다음에 트로오돈, 그 다음에 에드몬토니아, 그리고 파라사우루올로프스들 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 타페다라, 그리고 푸시타코사우루스, 그 다음에 공룡알까지 이렇게 다 붙이면 여기 들어있는 스티커는 모두 이렇게 꾸며봤어요. 알차게 31개라고 스티커 했었는데 공룡이 새로운 공룡들도 그렇고 알차게 잘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붙였던 공룡들 다시 이제 정리를 해봐야 되겠죠? 크로노사우루스, 케찰코아틀루스, 기가노토사우루스, 크로노사우루스, 알로사우루스, 아파토사우루스, 에드몬토니아, 옵탈모사우루스, 파라사우롤로프스, 코리토사우루스, 이구아노돈, 트리케라톱스, 스테고사우루스, 바리오닉스, 프테라노돈, 오르니토미무스, 푸시타코사우루스, 안킬로사우루스, 타페자라, 이크티오사우루스, 갈리미무스, 스피노사우루스, 트로오돈, 벨로키랍토르, 콤프소그나투스. 자, 이렇게 해서 정리까지 모두 마쳐봤어요. 지금까지 핑크퐁 공룡 스티커에 대해서 리뷰 미션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다음에는 또 다른 장난감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토이천국 채널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버튼 꾹 눌러주신 거 잊지 마세요.